225페이지죠. 분양 전환합니다. 임대주택 분양 전환하시고 오늘 건축법 쫙 나가겠습니다. 분양 전환 요편에서도 제 4장이죠. 요 한 문제 꼭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한 장 반인데 여기서 한 문제 꼭 나옵니다. 분양 전환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분양 전환. 한 분 안 오셨네요. 두 분은 또 처음 보시고요. 예. 여기 보겠습니다. 분양 전환. 시험에 꼭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요. 우리가 임대 업무기간 50년짜리 영구임대, 30년에 이제 국민임대, 20년에 전세, 그 다음에 10년에 어떤 5년에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임대 업무기간이죠. 임대 업무기간. 임대를 반드시 해야 된다. 임대 업무기간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하다 보면 커집니다. 처음에 천천히 하다 커집니다. 소리가 제가. 처음에 아직까지 기운이 안 붙어요. 자, 그래서 임대 업무기간이죠. 임대 업무기간. 이건 다 아시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50년, 30년, 20년 없습니다. 보통 10년, 5년입니다. 요 두 경우에 보시면 이것이 요 기간이 끝납니다. 끝나면 이제 임대였던 그 위치에서 이제 분양으로 이제 변경시켜 줍니다. 분양으로 바꾸면서. 임대였던 임차인 지위를 이제 소유권 준다, 그죠? 줍니다. 임차인의 지위를 이제 이 소유자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바꿔줘요. 바꿔주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분양 전환이죠. 분양 전환한다. 분양 전환. 이런 의미는 이미 배우신 적이 있습니다. 분양 전환. 분양으로 바꿔준다. 이거죠. 이럴 때 첫 번째입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분양 전환 될 수 있는, 우선 전환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대상자. 우선 전환 대상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전환한 절차입니다. 전환, 분양, 전환해주는 절차. 절차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기간 채워졌을 때 우선 분양 전환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구냐 알았고 하니까 이렇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도 원칙이. 원칙은 뭐냐. 그냥 거주를 쭉 해온 무주택자인 임차인한테 우선권 준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냥 거주만 해온 임차인한테도 우선권이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있어요. 자, 원칙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요, 입주할 때부터입니다. 최초에 입주할 때부터 이분들이 이제 거주를 해와야 됩니다. 쭉 거주할 것이고, 입주할 때도 원래 원칙은요, 주택이 없는 분들이 입주를 하십니다. 하시는데, 요 상태를 계속 쭉 유지, 쭉 계속 거주하면서 계속 집이 없는 상태를 갖추어 온 마지막 시점에도 이제 거주를 쭉 계속 해온 무주택 임차인. 마지막 시점도 보시면 거주해온 무주택 임차인한테 우선권이 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알겠죠? 입주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거주해오면서 집이 없었던 이 임차인한테 우선권이 있다. 이게 대원칙이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또 두 번째입니다. 입주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이유 때문에 양도 양수할 수 있다. 양도 양수할 수 있는 경우로서 양수인 또 그때 중간에 양수할 때부터 거주를 쭉 해와야 됩니다. 또 양수 받을 때 집이 없어야 됩니다. 무주택자인데 요들이 쭉 이 상태를 유지해온 마지막 시점까지 이제 요 을 다시죠. 거주해온 무주택자였던 이제 임차인 다시 을 양수 받은 자한테도 우선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보니까 세 번째는요, 이제 입주할 때 선착순 입주. 임차인 모집이 안 되어서 선착순으로 입주할 때는요, 거주를 계속 해온다. 그런데 이분이 중간에 집이 처음부터 선착순 입주일 때는요, 집이 없는 분도 가능하고 집이 있는 분도 선착순 모집할 때는 임차인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쭉 계속 이 거주는 계속 쭉 해오면서 중간에 있는 집을 처분하고 마지막 시점에는요, 집이 없는 상태를 회복을 해놓은 임차인한테 우선권입니다. 알겠습니까? 요 사람이 선착순 할 때는 임차인이 되었어. 집이 있습니다. 근데 집이 있으면, 계속 집이 있으면요, 나중에 임차인은 되어도 분양인은 안 해줍니다. 안 해줘.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렇습니다. 자, 처음에 입주할 때는 보니까 이 사람이 입주할 때는 집이 없었습니다. 입주할 때부터 거주는 계속 해오는데 집이 없었어요. 근데 중간에 어떤 부득이한 사정입니다. 부득이한 사정. 상속이나 판결 때문에 부득이한 어떤 이유 때문에 집이 생겼습니다. 근데 집이 생겼다 할 때 집이 생긴 집을 계속 들고 가면 안 됩니다. 요 집을 이제 중간에 6개월 안에 처분해야 되겠죠. 처분해서 집을 다 없앤 다음에 마지막 시점은 최초와 같은 조건, 거주하는 무주택자인 임차인일 때 한해서 우선권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끝에 보시면 끝에는 항상 우선권은요, 집이 없어야 돼요. 집이 없는 임차인한테 우선권이 있다 그죠. 거주는 계속 쭉 해야, 그 사이에 퇴감해야 됩니다. 거주를 쭉 해야 돼. 요를 한다한테 우선권이 있다. 이것이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뭐 법인이 소유했다든지 각종 어떤 숙소 용도 등이다 할 때에는 이런 거 묻지 않고 그냥 해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첫 번째 나와있죠. 이 박스 중요합니다. 자, 우리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포장지원할 때 보시면 다음에 저한테 우선 포장지원한다 해서 쫙 1, 2, 3, 4번 쫙 나와있습니다. 이 칸에 바로 요 설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칸은 반드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인 임차인이라는 말이 꼭 붙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 경우에도 예외가 나옵니다. 예외가 나와요. 예외가 나온다 합니다. 이 말은요, 거주만 하고 있었다면 집이 있든지 집이 없든지 묻지 않고 임차인한테 부양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죠. 집이 있으면 묻지 않고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밑에 보시면 나와있죠. 예외 있습니다. 자, 뭐냐 하니까 중간에 첫 번째입니다. 자, 85제곱미터를 초과, 초과하는 큰 평수는요, 있으면 묻지 않습니다. 초과한다. 그렇죠? 초과할 때. 또요,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요, 이 사업자, 임차의 임대사업자가 중간에 부도 파산되어서 부도 파산 때문에 분양 전환 될 때는요, 거주하는 임차인 조건 묻지 않고 거주만 회원자이면 전환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예외 나와있죠. 그래서 임대사업자의 파산으로 인한 중간에 바로 분양 전환일 때는 거주하는 임차인이면 된다. 그래서 집이 있음을 없음을 묻지를 않습니다. 그 내용 밑에 예외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심해서 잘 나왔던 상이니까 확인을 꼭 해주세요. 중요한 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오른편입니다. 밑에 오른편에 절차 나오죠. 절차. 분양 전환할 때 절차가 있다. 절차 이것도 중요한 상입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상이니까 이것도 봐주세요. 이것 딱 나오면요.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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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월 해서 6개월자가 3번 나오고요. 4개월이 1번 나옵니다. 그 상을 잘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답으로 늘상 띄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군구청장이 분양 전환할 때 절차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임대조건 신고를 받죠. 받으니까 확인 다 되어집니다. 되어지니까 이제 요 시군구에서 요 10년짜리들, 언짜리들, 요 기간 끝나기 3개월 전, 6개월 전, 6개월 전, 요 임대 업무 기간 끝나기 6개월 전 되면요. 6개월 전 되면 분양 전환 준비하라고 통지합니다. 분양 전환할 것을, 준비할 것을, 분양 전환 받고 해줄 것을,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랍니다. 그래서 임대 사업자한테 전환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임차인한테 전환 받을 것을 준비해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다 당신 돈 준비할 것이고 소유권자들 준비하라 그죠. 이걸 해줍니다. 첫 번째. 자, 요즘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시군구청장한테 끝나기 전에 이제 분양 전환하겠다라고 전환 신청을 승인해달라. 전환 승인을 신청해달라. 이걸 신청합니다. 신청해요. 분양 전환 승인을 신청합니다. 요 신청이 딱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이제 받을 때부터 30일입니다. 30일. 요 30일 안에 관할 시군구는 임대사업자한테 전환 승인을 해줍니다. 해줘요. 해주는데 해줄때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해줄 때 보시면 절대 조정할 수 없다는 말 나와요. 이 말은 이제 임대사업자가 전환을 해줄 때는요, 따로 다르게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요, 법에 보시면요, 법에 다 있습니다. 분양 전환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환 승인할 때 보시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전환 조건입니다. 전환 가격 등으로 승인을 딱 해야 돼요. 저 이것을 이제 뭐 낮든 높든 간에 법정 전환 가격이지 이것을 이제 무슨 조정하거나 또는요 무슨 뭐 변경할 수는 없어요. 딱 법에 있는 대로만 승인 딱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요 가격 결정이죠. 결정은 말입니다. 요 시군구청장이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해서 감정가 산술 평균으로 결정을 딱 합니다. 그런데 요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한테 통지를 딱 해줍니다. 딱 해줘요. 딱 통지를 딱 해줍니다. 해주면 이제 무조건 너무 낮다, 높다 등의 불만이 있습니다. 있으면요 어떡합니까? 요 속하는 시군구한테 이의 신청합니다.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이의 신청한다. 요건 통지 받으면 30일 안에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자, 요 통지가 있습니다. 통지할 때 보시면요. 이 신청할 때 보시면 요 임차인들은 전체 임차인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 이의지가 있더라면 한 번입니다. 한 번만 요 금액을 재평가해 준다 합니다. 재평가해줘요. 해주는데 요 재평가할 때 보시면 종전 평가업자는 빼고 나머지 평가업자한테 맡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신요 요 평가 비용에 대한 재평가 비용이죠. 요것은 이 신청한 자들이 평가 비용을 부담을 시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재평한다 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입니다. 요 보시면 세 번째부터 나옵니다. 이제 세 번째 보시면 네, 요 사람이 임대사업자가
요 임대업은 끝났습니다. 임대업은 그냥 종료되거나 또 중간에 부도가 났다 등일 때는 빨리빨리 조난성에 신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6개월 되어도 임대사업자 측에서 조난성에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합니까? 그러면 이제 누굽니까? 우리 임차인들이 또 임차인 대표입니다. 임차인과 임차인 대표의 같이 표현됩니다. 임차인이 할 때는요, 전체 임차인의 3분의 2, 일단 3분의 2입니다. 2에 동의 얻어가지고 직접 이제 관할 시군구한테 분양 전환 성인을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똑같이 성인을 딱 이렇게 해줍니다. 30일 안에 이렇게 딱 해줍니다. 해줘요. 자,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임차인이 이렇게 성인을 딱 받아왔습니다. 딱 받아왔어요. 딱 받아왔는데 승인해준 이때부터 자 임대사업자가 승인받아왔는데 4개월 되어도 전환을 해주지 않고 있으면은요 자 임차인 대표와 임차인들이 이제 임대사업자한테 당신 승인받은 가격으로 매도하라 이렇게 매도 청구를 행사를 할 수가 있다 딱 나옵니다. 일단은 4개월 딱 나요. 4개월 지금 계속 6개월 나왔죠. 6개월 나왔는데 이제 4개월 딱 넘니다. 매도 청구권 행사는 4개월 안에 전환 안 할 때 청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또 나옵니다. 만약에 이때부터 6개월 이상 되어도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라고 할 때 보시면 요 해당 임대사업자 그 등록을 말소 사유 딱 보시면 이때부터 6개월이고 매도 청구는 4개월 차이가 납니다. 차이나요. 다스리겠다는 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임차인 임대사업자가 승인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예,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되어도 임차인이 예, 분양 전환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해요. 자 임차인들이 돈을 준비했다 소유권 해달라 요 신청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당신 올 마음이 없구나 라고 판단해서 임대사업자는요 임차인이 아닌 자한테 전환받은 가격으로 분양 전환 매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승인 받아오고 난 이후에 6개월 되어도 임차인이 응하지 않고 있으면 임차인이 아닌 자한테 매각을 해버린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아시겠죠? 나옵니다. 또 하나 더 있죠. 우리가 임차인한테 이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성인을 받아오고 난 이후에 임차인한테 보니까 뭐합니까? 자 90일 이상 시간 더 주죠. 분양전환 신청기간 줍니다. 임차인한테 분양전환 신청기간 주고 주는데 이쪽도 신청 안 해. 그러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주제가 나오고 더 나아가서 6개월 되어도 성인 신청 안 하면 제3자한테 팔아버린다 이렇게 딱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차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상입니다. 이것이 분양전환 절차와 절차가 되겠습니다. 절차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것이 5번까지 상입니다. 다음 페이지 5번까지 상이고요. 이제 6번과 7번입니다. 이것도 저번 시험에 언급되었죠. 126페이지에 6번과 7번입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 아십니다 여러분들. 도시형 특히 요 의미는요 여기 원룸이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일 때도 요것도 임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도 보시면 요것도 보시면 주택이니까 임대사업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입주하는 임차인이죠. 여기 입주하는 임차인들입니다. 임차인입니다. 만약에 요 임대사업을 한 임대사업자가 역시 부도가 났습니다. 났어요. 그러면 똑같은 절차가 나오는데 이때는요 요 거주하는 임차인이죠. 임차인한테 이 사람은 거주만 하면 돼요. 거주하는 임차인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일 때는요 요 임차인은 거주만 하고 있으면 딴 데 집이 있든지 없든지 묻지 않고 우선 전환 해줍니다. 해줘요. 그런데 이 사람이 혹시나 무주택 임대주택 임차인이면 우선권을 또 빨리 준다라는 말이 나와요. 보시면 그것이 6번에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임대주택일 때에는요. 자 우선 분양전환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 이것을 적용 안 한다 그렇죠. 안 한다. 안 합니다. 하지만요 밑에 그러나 임대사업자가 임대업에 경과되어서 분양전환을 할 때는요 똑같은 절차는 똑같이 발련다. 근데 그 대신 요 임차인한테 조건을 좀 완화시켜준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도 3번도 똑같은 말이 쫙 나옵니다. 똑같다. 절차는 똑같은데요. 요 임차인한테 보시면 거주하는 무주택이란 요 요건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주하는 임차인이면 된다. 요것만 차이 납니다. 일단 똑같아요. 또 7번 갑니다. 7번. 토지 임대부. 남의 토지를 빌려가지고 집을 지어서 임대하는 토지 임대부 임대입니다. 임대주택 1대.
1대입니다. 이때 보시면요. 이때도 똑같은 절차를 받습니다. 받는데 1번 보시면 토지 임대부 임대주택은요. 임차인에 의한 분양 전환 신청 전환 승인 신청 이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임차 토지 임대부 임대주택의 임차인도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 이것은 요구합니다. 하지만요. 이 임차인이 나서서 국가나라 시군구한테 이렇게 승인 신청한다. 요거는 하지 못한다. 하지 못한다. 차이점이 납니다. 그래서 토지 임대부 임대일 때는 임차인이 국가나라 시군구한테 이 경우죠. 요 경우로서 임차인이 나서서 신청하는 것은 못한다. 차이점이 납니다. 그래서 토지 임대부 임대는요. 임차인에 의한 분양이란 신청 하지 않는다. 그리고 1번 딱 나와있죠. 차이점이 납니다. 땅은 다 똑같은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보시면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 이것을 요구하지 않고 또요. 토지 임대부 임대는요. 임차인이 하는 신청은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차이점이 납니다. 그건 다 똑같아요. 같은데 자 토지 임대부 임대에서의 분양 전환 가격은요. 타인의 토지를 임차해서 하다 보니까 요 가격 결정이 조금 차이 납니다. 그래서 민간 건설 임대일 때는 당사 협의를 정한다. 다음에 공공설 임대는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준다라는 또 차이점이 하나 납니다. 그 다음에 또 3번에 임대사업자가 토지 임대부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해줄 때는 그 토지를 소유권 취득해가지고 일체시킨 다음에 전환해야 됩니다. 그것이 3번에 딱 나와있죠. 그 말입니다. 4번은요. 얘기입니다. 4번은요. 토지 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 양수인은 토지 임대차 계약을 승계해서 토지 임대인 위치에 있고요. 또 토지 임대부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토지 임대부 임대의 주택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바로 임대인의 지위자 토지의 임차인자 주택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여기죠. 보시면 토지 임대부입니다. 땅 주인은 A고요. 임대사업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있고요. 여기다 임차인한테 임대를 했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남의 토지를 빌려서 건설해서 임대하는 것이 토지 임대부 임대인데 요 토지 소유권을 B한테 팔았다. B의 이 양수인은요. 요 토지 소유자이자 요 토지를 임대해 준 자의 지위를 승계할 것이고 그다음에요. 요 건물을 다른 사람이 소유했다. 그러면 요 갑다시가 이 건물 소유자이자 이어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이자 또 토지는 임차인 토지 임차인지를 상기한다. 바로 그 말이 여기 쫙 나와 있죠. 이것이 밑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승계. 요 편 한 장에서 다음 점에 나올 겁니다. 나올 거니까 확인하시고요. 자, 부도는 잠시 뒤에 보고 일단 요 파트 문제를 풀겠습니다. 해당 파트 문제. 가보시면은요. 자, 요 파트 문제가 바로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기출되었던 적이 많습니다. 자, 129. 9페이지죠. 9페이지. 36번입니다.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가 지난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주택 중에서 기금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또요 공공택지에서 건설을 하는 임대주택 분양 지원할 때 우선 지원 대상자가 있다랍니다. 그래서 안전 누구냐 딱 되겠죠. 이게 딱 나오면요. 항상 문장 제일 끝에는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 다 나와야 됩니다. 이게 안 나오면 바로 X입니다. 1번 보시면요. 이쪽 1부터 지난 당시까지 계속 쭉 거주해온 무주택 임차인 이것이 원칙입니다. 1번. 다음 2번입니다. 건설 임대를 입주하고 난 이후에 상속 판결 등으로 부득이하게 다 소유했다 할 때 그 부장전환 당시까지 쭉 거주해오면서 이 집을 처분해서 무주택자가 된 임차인. 예, 맞습니다. 2번. 3번입니다. 임차권을 양도받으면 양도받은 이후에 분양전환 당시까지 쭉 거주해온 무주택 임차인. 맞습니다. 다음 4번에 선착순으로 임차인 될 때는 집이 있어도 되지만 선착순으로 부장전환 될 때까지는 집을 처분해서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 무주택 빠져있죠. 4번이면 X네요. 네, 이렇게 해서 답이 다 제일 끝에는 반드시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 딱 매치가 딱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면 X입니다. 자 보시고요. 자 37번은 또 얘기입니다. 예, 37번은요. 부도 났죠. 부도. 임대사업자의 부도가 나서 분양전환 할 때입니다. 부도 나서 이 경우죠. 자, 부도남이 이제 중간에 분양이 됩니다. 이때는 그냥 거주만 하는 임차인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보시면 부도입니다. 우리 부도 중에서요. 부도가 4개 있죠. 부도의 의미가 4개 있습니다. 4개인데. 근데 부도가 4개인데, 뭐, 어떤 뭐, 엄수표의 어떤 부도, 이거 말고, 기금 이자 6개월 안 내어서 부도 처리할 때입니다. 이때란 말입니다. 요때 기금 이자
안 내어서 부도 처리할 때는요, 요 6개월 플러스 1년까지 더 시간을 줍니다. 1년 지나고도 안 될 때 한해서 이렇게 예, 전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도가 났는데 주거 종주 가운데서 이자 미납 때문에 부도가 났으면 6개월 플러스 1년 시간 더 주어서 더 주고 난 다음에 예, 바로 예, 부도 처리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말이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임대사업자가 부도입니다. 부도. 부도가 나서 또 파산되어서 기타 85를 B죠. B번. 85를 초과하는 주택은요. 그냥 거주하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부도 바 뒤에 관료입니다. 6개월 초과 기금 이자 못 내어서 부도일 때는요. 이에다가 1년을 더 더한 기한을 초과해서 이자 못 낼 때 안에서 부도 처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6개월 기금 이자 못 내어서 부도될 때는 1년까지 시간 더 줍니다. 그래서 A는 1년. 그 다음에 B는 이제 85 초과니까 85.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38번입니다. 분양장 성인 절차가 나있죠. 틀린 것은 무엇이냐 나와있습니다. 1번. 시군구청장은 임대 업무기간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사업자 등한테 전환 준비를 권고한다. 해서 1번이 맞습니다. 그런데 2번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전환할 때 보시면 성인 신청하는 데 관한 시군구에 맞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사업자는 전환 성인 신청 안 합니다. 2번이 맞습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요 시군구청장은 전환성인 신청이 들어오면 30일 안에 성인을 따게 줍니다. 3번이 맞습니다. 또 4번입니다. 3회 경우에 관한 시군구는 분양 대통령령에 정한 법정 전환가로 승인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다른 임대와 비교해서 이를 조정하나 변경할 수 없다 했습니다. 법정 전환가이지 다른 그 지역의 다른 임대와 비교해서 차이 난다 해서 조정 못합니다. 이것들은요. 그래서 4번이면 X입니다. 다음에 이번에 임대사업자가 임대업무기 끝나고 난 이후에 6개월 이상 되어도 전환성인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 임차인이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받아서 직접 성인 신청할 수 있다 해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신청 안 하고 있으면 임차인들이 이때 3분의 2 동의받아서 직접 전환성인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해서 맞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39번. 터닝에서 무엇이냐 되겠죠? 1번 임대사업자가 전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임차인이 6개월 이상 전환에 응하지 아니할 때 제3자한테 팔 수 있다 했습니다. 1번 좀 맞네요. 또 이번에 임차인이 승인 받아왔는데 임대사업자가 4개월 되어도 전환 안 해주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서 2번 좀 맞습니다. 그럼 3번에 분양 전환을 위한 감정가격평가는요. 이제 신청인이 비용 부담한다 까진 좋았는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협의로 선정한다가 아니고 관할 시군구청장이 둘 이상의 평가업자를 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관할 시군구청장이 분양준환가격 그 감정법인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3번째는 X입니다. 다음에 4번입니다. 감정평가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이제 이의제기할 수 있다. 요 이의신청이 있으면 한 번만 재평가할 수 있다. 해서 4번도 맞습니다. 이때 감정평가 금액의 불만 이의제기는요 임차인 과반수의 동의 필요합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또 50번 요 이의신청은 감정평가 결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할 것이고 재평가할 때는 당초 평가법인 외의자한테 의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당초 감정평가한 법인에 의뢰해서는 안 된다 해서 맞는 말 되겠죠. 그래서 5번이 맞습니다. 보시고요 오른편에 40번입니다. 토지 임대부 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 설명에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겠죠. 1번 토지 임대부 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은 민간건설 임대주택일 때는 당사자 협의에서 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토지 임대부 임대의 전환 가격에 대해서는 민간건설은 협의고 그 다음에 공공건설은 국토교통부령에 따른다 해서 밑에 2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다음 3번입니다. 임대사업자가 토지 임대부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할 때는요.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옆편에 안 나와 있지만요. 토지 임대부 임대주택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주택으로 바꿔줄 때는요. 매입 업무가 또 예외다.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토지 임대부 임대를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때는 토지 소유권 매입이 업무가 또 예외다라는 부분이 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어쨌든 이 말이 맞습니다. 4번 가시면 토지 임대부 임대의 토지 양수인은 토지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다. 맞습니다. 또요. 토지 임대부 임대 주택 건물의 양수인은요. 토지의 임차인이자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5번입니다. 4의 경우에 토지 임대부 임대를 양수한 임대사업자는 양수 당시 임차인한테 토지 임대부 임대주택을 양수한 다른 임대사업자는요. 똑같은 조건으로 임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항상 임대사업자 지위가 양수되어지면 양수받은 그 임대사업자가 똑같이 임대를 해야 된다는 업무가 붙죠. 그래서 4, 5번째부터 맞습니다. 보시고요. 이제 부도 나왔죠. 부도.
부도가 나왔습니다. 부도가 이제 또 이것도 한 3년마다 하나씩 나오는 상이죠. 41번의 부도인데 이것이 그 앞장 앞에 가시면 이제 3번의 부도 임대에서의 특례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부도 임대사업자의 부도 났을 때 임차인 보호입니다. 임차인 보호가 문제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부도 났을 때는요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호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임차인 보호만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어떤 일 때문에 부도라고 하는 것이 발생이 딱 되었습니다. 부도. 그러면요 이 발생이 되어도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 다른 임대사업자한테 이것을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잘 안 받습니다. 잘 안 받아요. 또 부도 났으면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 그냥 거주만 하고 있는 임차인과 준한 합의에서 분양 준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임차인이 받으면 바보입니다. 바보요. 그래서 이 보통 뭐 어제까지 뭐 매입 협의하다가 오늘 만약에 파산되었다 그러면 아무도 안 받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의 뭐 상거래 실례죠.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이들도 안 받고 여들도 전환 받으면 사실 안 돼요. 바보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는 안 받으면 이제 경매로 넘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야 임차인한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임대 임차인도 아니고 우리 임대 사업장에서의 임차인은요. 경매 넘어가는 자기 거주하는 집에 경매 넘어갈 때 지켜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봐요.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경매가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딱 되어지겠죠? 되어지면 뭐 첫 번째 1차 유찰을 뭐 보통이죠. 2차도 보통 유찰입니다. 뭐 3차쯤 되어서 누가 딱 그 신청해가지고 이것이 뭐 당첨이 아니죠. 낙찰이 딱 되었어요. 딱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 진행되어지면 3차쯤 가시면요. 그 금액이 한 뭐 시가에 뭐 우리 감정평가 금액 한 60% 이렇게 다운 탁 됩니다. 다운 탁 돼요. 이렇게 낙찰 누가 신청합니다. 신청해요. 낙찰 신청이라고 그러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가장 우선 매수신고 그 최고가 최고 높은 금액의 매수신고가 되어진 자한테 이것을 낙찰해갖다 합니다. 해요. 그런데 신청은 반드시입니다. 임대 사업장이죠. 임대주택의 경매는 반드시 임대 사업을 할 목적이 있는 자 외에는 신청을 못합니다. 임대주택은요 임대 사업을 할 목적이 있는 자 아니면 신청을 절대 못해요. 예, 알겠습니까? 제3자가 바로 팔겠다 안 됩니다. 임대주택의 경매 참가는요 반드시 임대 사업을 할 목적이 있는 자들만 참가할 수 있어요. 보통의 임대가 아니고 임대 사업장,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요 단지 사업장의 임차인은 반드시 낙찰은 반드시 임대 사업자만이 신청할 수 있어요. 왜냐? 낙찰을 받아도 이 사람은 계속요 거주하는 임차인한테 똑같은 조건으로 계속 임대 사업을 해야 됩니다. 임대 사업을 할 목적이 아니면요, 임대 사업장은요, 신청을 못 합니다. 못 해요. 이것이 한국의 법제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딱 된다 합니다. 그런데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딱 있어요. 임차인. 이 임차인이 딱 지켜봅니다. 요 주택에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켜봅니다. 이 사람은요, 이렇게 합니다. 자, 임차인들 가운데에서요, 임차인들입니다. 요 임차인들이 요 임대 사업자의 피담보 채권 금액, 이 사람이 피친 금액이죠. 피담보 채권 금액, 채권 금액 총액입니다. 총액에, 피담보 채권액 총액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요, 요 낙찰 진행하는 것을요, 저지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바보죠? 경매 넘어가게 해야 돼요. 임차인들 가운데에서 피담보 채권금액 총액의 4분의 3 이상의 채권자의 동의 받은 임차인이 있으면 이 경매 진행을 못 할 수 있어. 근데 다시입니다. 다시 보시면 또 3분의 2 이상의 임차인이 문소리냐 요 임차인 3분의 2 이상의 임차인이 다시 요 저지한 것을 또 이것을 저지한 것을 또 뭡니까? 이것을 또 못하게 하고 계속 진행을 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 3분의 1가 딱 나서면 진행하게 됩니다. 볼까요? 1번 보세요. 2번 보시면 우선 전환 대상 건설 임대주택의 부도가 발생되었다. 경매 신청이 제기가 딱 되어지면 임대주택의 담보권자 피담보 채권의 4분의 3 이상 금액의 채권자 동의받은 임차인이 있으면 분양 준한 승인 시까지 경매 진행을 할 수 없다 딱 되어 있죠. 다만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경매 진행을 하게 할 수 있다 딱 나오죠.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1번, 2번이죠. 3번입니다. 그러니까 경매 진행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임차인이 딱 봅니다. 낙찰이 딱 되었다 할 때 요 금액이 임차인이 마음에 딱 듭니다. 그러면요 최고 매수 신고는 있다 할지라도
임차인이 자 보시면요 거기 매각길까지 돈도 안 주고요 매각길까지 길까지입니다 길까지 담보만 딱 설정을 한 상태에서 내가 매수하겠다라고 임차인이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법원한테 그럼요 법원은요 최고가 신고인이 있다 할지라도 이때 요 신고가 들어오면 임차인한테 매각을 허가해버린다. 허가해버리고, 그러면 요 최고가는요, 차순위 매수 신고에는 빠져버리죠. 그럼 이게 다운된 거면 제가 마음에 든다. 보통요, 분양 전환 받을 때는요, 1억 이렇게 제시했던 것이, 이때는요, 6천만 원 이렇게 받아간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제가 받아갈 수 있다. 시도 밑에 나와있죠. 보세요. 3번에 있습니다. 부도난 임대를 경매할 때 임차인은 매각길까지 보증만 제공하고 최고 매수 신고와 같은 가격으로 지가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법원한테. 그럼 법원은요. 최고가 신고인 낙찰자가 있다 할지라도 임차인한테 매각을 허가해야 되고 이 사람은 차순위로 빠져버린다. 이렇게 딱 나오죠. 이런 식의 기회를 줍니다. 그 다음에 또 4번입니다. 자, 부도난 공무설 임대에 바로 낙찰받은 자는요. 보세요. 당초 임대 업무기한 10년, 5년, 20년 동안에 계속 낙찰 당시에 임차인한테 똑같은 조건으로 임대를 해야 된다. 되어있죠. 그리고 그 남은 기한이 2년 안 되었다 해도 2년 이상 임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은요. 이렇게 가든 보호받습니다. 제일 좋은 것이 싸게 이 집을 취하려면 제가 경매에 가는 집을 제가 참고해서 제가 받는 것이 제일 싸게 받는 것이죠. 보통의 임대인과 틀립니다. 보통의 임대차감은 틀려요. 이런 임대사업장에서는 이렇게 우선 기회를 준다, 그죠? 이렇게 아주 전폭적인 혜택을 줍니다. 자, 그래서 문제 풀겠습니다. 41번 가보세요. 41번. 문제 다음 장에 있습니다. 경매에 대한 설명의 틀림에서 무엇이냐? 1번. 6개월 초과해서 이자를 내지 아니할 때는 부도이다. 맞습니다. 원칙. 다음에 우선 전환 대상 건설 임대에서의 경매를 할 때 부도 임대에 대해서는 경매 특례가 인정된다. 그래서 이번 점은 맞습니다. 3번에 우선 전환 대상자 임차인은 매각일까지 보증만 제공하고 최고 매수 신고 같은 가격으로 제가 매수를 신고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4번에 이 경우에 법원은요 최고 매수 신고 있다 할지라도 임차인한테 매각을 허가한다 했죠. 그래서 할 수 않는다. X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신고가 있으면, 우선 매출 신고인은요, 그 저가 매출 신고인은 이제 차순위 매수 신고를 빠져버린다. 이렇게 하죠. 5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도 났을 때 임차인이가 보호되는 이렇게 중요한 어떤 혜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편이죠. 임대택 관리죠. 관리 편은 우리 시험은 이제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고요. 이 편은 이제 관리 실무에서 하니까 저는 나오지도 않고 실무에서 나오기 때문에 통과를 하겠습니다. 저번 시험에 이 편에서 하나 나오긴 나왔는데,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라는 이 말이 하나 나왔죠. 부도 났을 때에 관리를 위해서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심의 통해서 이제 관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할 때 그 용어가 하나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편은 이제 관리, 우리 이제 법규는 실무표, 우리 관리 파트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요것도 관리 실무에서 배우실 텐데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바로 건축법. 갑니다. 건축법. 그래서 137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법. 자, 이건 파트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1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